아이쿠 제분들 안녕, JJ입니다. 네 여러분, 랜덤 박스라는 거는 다들 아시죠? 박스 안에 막 이것저것 가챠템처럼 여러 가지 상품이 들어있어서 여러분은 재미가 있는 뭐 그런 상자인데, 자판기에서 랜덤 박스를 뽑을 수가 있어갖고 유튜버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중화가 돼가지고 어디 마트에서도 볼 수 있고, 얼마 전에 또 스키장도 놀러 가는데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마트를 싹 지나가는데 자판기를 보는데 랜덤 박스 하나에 만 원이에요. 5천 원짜리도 있고 만 원짜리도 있고. 5천 원짜리는 유튜버분들이 뜯는 거를 많이 봤는데, 그 만원짜리는 또 뭐가 들어있을까 괜히 궁금하잖아. 그냥 싹 다 쓸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 통째로 다 뽑아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수많은 랜덤 박스들, 어떤 좋은 아이템들이 들어있을지 지금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아, 이 퍼니박스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만원짜리 박스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이마트에 갔다가 싹 지나가다가 보여서 그냥 죄다 털어왔는데, 털어오다 보니까 막 구경하시는 분들도 많고. 조금 창피해. 막 어린 꼬마 친구가 저한테 막 어? 유튜버인데? 나? 아니 아, 유튜브? 나 유튜브가 알아? 뭐지? 어디서 봤지? 어? 군대생에서 나온 군대생? 오빠 어디서 봤는데? 공대생? 막 이러더라고. 유튜버인 건 아는데 누군지는 몰라. 어? 아! 이 혼자서 이러고 있어. 난 되게 삐졌거든. 나 몰라봐서. 아니 내가 아, 맞다! 하나, 둘, 셋. 5,000원짜리랑 만원짜리랑 외관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기존에 판매가 되고 있던 5,000원짜리 박스고, 만원짜리 박스들입니다. 아, 뭔가 퀄리티 차이부터 달라. 만원짜리 박스는 약간 살짝 양각 그 음각 느낌처럼 살짝 그 엠보싱이 살짝 느껴져요. 얘 엠보싱이 좀 처리가 돼 있는 게 보이시죠? 코코코코. 얘네들이 만지면은 오돌도돌해. 조금 약간 그 프라닭 치킨 포장처럼 만들어 놨는데 아무튼 멋있어. 5,000원짜리 박스를 봅시다. 일단 뭔가 들 때부터 이 묵직함부터 달라요. 이게 뭔가 좀 진짜 쌈지막한 것밖에 안 들었을 것 같아. 자, 일단 무게도 가볍고 뭐 덜렁덜렁덜렁 뭐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래 장난감 같은 거 한두 개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보이고, 약간 그 콘프로스트의 느낌이 그런 냄새가 좀 나네요. 이거 잡아 뜯는 거. 5,000원짜리는 두 개 다 그렇다. 만원짜리는 또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뭔가 봉인 해제. 실이 위아래로 뜯어볼 수 없게 해제봉이 뭐 요런 식으로 뭔가 더 좋은 게 들어있을 듯한 냄새를 풍기긴 합니다. 자판기에 앞에 광고판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게 아이패드도 들어있고, 근데 아이패드가 요즘 게 아니었어요. 한 뭐 5세대 4세대 그 사진이었는데, 아이패드랑 에어팟, 아무튼 뭐 그런 거라도 일단 뽑히면은 그래도 뭐 만 원 이상의 값어치는 하는 거고, 뭐 5천 원 이상의 값어치는 하는 거니까. 근데 뭐 인형이나 열쇠고리 막 요런 거 좀 안 나오길 바래봐요. 일단 근데 기대가 되는 게, 5,000원짜리는 솔직히 저 유튜브에서 뜯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좋은 게 나오는 꼴을 못 봤어. 이 만원짜리는 이게 들 때부터 무게감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기대가 상당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만원짜리는 살짝 좀 아껴두고 5,000원짜리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쉽게 까진다 이거는. 자, 첫 번째 랜덤 박스. 과연, 뭐? 잠깐만. 야. 진짜? 아니, 뭐야, 이거. 화장품인데, AT 폭스 자소엽차 초콜릿 클렌징 바. 열어보면은, 초콜릿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클렌징. 얼굴 문질문질 해갖고 세수할 때 쓰는 건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아. 약간 그 등분을 시켜가지고, 한 등분만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바를 수 있는 건데, 향
향도 뭔가 좀 꾸리꾸리하면서 초코향이 같이 나는데 아 차라리 초콜릿이 들어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원래 처음부터 좋은 게 걸리면 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런 것도 나와주고 그래야죠, 그쵸? 얼마짜리인지는 굳이 검색하지 않겠습니다. 속이 조금 쓰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두 번째 5,000원짜리 랜덤 박스 렛츠 get it. 잠깐만, 만져지는 게 약간 좀 그 담아 그 구슬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하던 그런 느낌의 주머니 안에 들어있지 않은 아하 오징어 게임 로고가 있어. 아씨 나름대로 트렌드를 맞췄어. 이 안에 아 구슬이라도 좀 예쁜 거 들어있어라. 옛날 거 그거 투명한 거에 안에 날개 이렇게 있는 거 말고 좀 예쁜 구슬 되게 장식해 놓으면은 와 이건 정말 예뻐서 갖고 싶다 막 요런 구슬. 아씨 그냥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흔히 아는 구슬 있잖아요. 사이즈도 조그매. 아 이걸 놓 줬을 거면 한 10개 놓주지. 솔직히 이거 원가 얼마 한다고. 이거 구슬 이거 어렸을 때 이거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100원짜리 사던 거 5,000원에 이거면은 좀 그렇다. 어이씨 괜찮아. 이게 약간 랜덤 박스라는 게 몰빵 시스템입니다. 몰빵 시스템. 안 좋은 거를 가져가는 사람한테는 진짜 한 1,000원어치도 안 줘. 좋은 거를 밀어줄 때는 한 뭐 50만원어치 밀어준다고. 그러니까 아이패드 같은 거 하나 나오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뜨겠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물론 내가 지금 된다 안 된다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바뀌진 않겠지만 꽤나 묵직한 게 느낌이 좋은 것들이 좀 몇 개 있었거든요 아까 열어봤을 때. 그런 거를 한번 기대해봅니다. 자 5,000원짜리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자 갑자기 아 잠깐만 이거 아 이거 흔들었네. 또 구슬 소리 났어 이거. 아 이거 구슬 같은데 이거. 아씨 이거 어디다 써먹냐 이거. 당근마켓에서 팔아도 이거 100원에도 안 가져갈 것 같아. 요거는 일단 소리가 달라. 뭔가 꽉 차있어. 이거는 요거보다도 크고 요거보다 훨씬 큽니다. 뭔가 꽉 차있다고. 어? 뭐야 저 뭐 고급스러운데? 어? 이건 뭐냐? 안대냐? 안대도 아니고 인형도 아니고 되게 귀여운 인형인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애기들 쓰는 그런 손수건? 요거 한 1,500원, 2,000원이면 살 것 같고 뭐 펜시점에서 근데 뭐 제값 주고 산다 그러면 한 3,000원, 4,000원 하겠지? 그럼 요거 한 2,000원? 1,000원? 이거 다이소 같은 데 가면 1,000원에 팔 것 같은데 이런 거? 파우치거든요? 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얘네들도 넣어가지고 갖다 버리라고? 이 소중한 물건도 어딘가에는 누군가에게는 쓰임새가 있는 물건이고 그리고 요거 자꾸가 이거 좀 뻑뻑하네요? 아 이렇게 정리해놓으니까 아주 예뻐. 자 다음 거 가겠습니다. 다음 5,000원. 일단 구슬 소리 아니야? 너무 화나 보이시는데. 아니야 나는 화나지 않았어요. 뭐 랜덤 박스에서 원래 뭐 좋은 거 잘 안 나옵니다. 어쩌다 한번 나오니까 내가 자판기를 통째로 털어왔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좋은 게 안 나온다고 화내지 맙시다. 저는 화 안 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화나셨으면 화내지 마세요. 지금 세상을 어떻게 좀 재미도 있고 막 이렇게 삽시다 좀. 갈게요. 아씨 중복이다. 화내지 마세요. 왜 똑같은 걸로 넣냐. 중복은 좀 그래도 재미라도 있게 좀 다른 거라도 색깔이라도 다른 걸 넣어주지 똑같은 걸 갖다가 재고 처리한 거. 이거 애기 토끼 이거 손수건 이거 어디다 갖다 쓰냐고. 내가 애가 없어 지금. 하나는 선물 하나는 설거지하고 손 닦는 핸드타올로 활용하죠. 다음 거는 좋은 게 들어있겠죠. 일단 구슬은 아니야. 구슬만 안 나오면 돼. 야 이거는 그래도 젖소가 뭔가를 물고 있어. 이게 빠져? 아니 젖소 입에 왜 젖꼭지가 달려있지?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거 소리도 안 나고? 죄송합니다. 젖꼭지 야 이거 편집해라. 야 이거 편집해. 재밌는 장난감이네. 돈 내고 스트레스 타는 컨텐츠인가. 아니 하나만 나오면 된다니까. 하나만 30만원 썼으니까 50만원짜리 하나 나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르면은 풍선이 부러져.
나는 이게 약간 살짝 조금 그 젖소를 표현한 거라서 그 우유가 나오는 젖꼭지인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풍선이야. 아, 니베아 거야. 니베아. 야, 야 니베아는 좀 괜찮다. 마이너. 송민호랑 니베아 콜라보. 어, 어차피 우승은 송민호. 아, 너가 우승이다 오늘. 아, 진짜. 야, 나 이거는 괜찮은데? 어, 니베아 여러분 리클로즈. 어, 편의점 가면 얼마 합니까? 어, 발색이 좀 있어요? 이거 어디다 써먹냐, 이건 진짜.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승은 니베아. 여태까지는 니베아가 제일 가치가 있어요. 그나마 쓸 수 있을 것 같아. 아, 너무 즐거운 랜덤 박스 까기. 흔들어봐야지. 어, 이거는 여태껏 중에 제일 무거워. 뭔가 달라요. 이건 진짜 여러분 기대할 만합니다. 두둔, 둔, 두둔. 두둔. 오! 뭔가 커! 뚜루룬. 아! 이거 그거다. 내가 예전에 리뷰할 때 썼던 거 이거. 그 SNS 광고에서 이거 안에다가 핸드폰 놓고 세면대에다 담궈도 물이 안 들어간다는 휴대폰 방수 케이스라 그러죠? 샤워할 때 그 벽에다 붙여놓는 거. 아, 이거 반갑네. 아, 근데 살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진짜로 이건 마음에 들어. 왜냐면은 샤워할 때 갤럭시 핸드폰이 방수가 된다 그래가지고 세워놓으면 자꾸만 물방울 튀면은 빨고 눌리잖아. 그래갖고 이거 하나 사서 또 해놔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안 그래도. 겸사겸사 뭐 배송비까지 하면 한 6천 원 넘으니까 좋아요. 어, 좋아요. 아, 너무 좋네요. 자,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만 50만원짜리 나와서 당근에 팔면 된다? 그러면은 20만원 버는 거다. 주식 사는 거보다 훨씬 나은 장사예요. 가자. 아, 이거 뭔가 불안한데. 이거 동그라미 하나 들어있는데. 허, 자, 이거는 열쇠고리이긴 한데요. 안에 액체 같은 게 들어갔고 유니콘 같은 게 둥둥 떠다녀요. 깨지면 뭐 이거 물 셀 것 같아. 네. 자, 자, 오! 꽉 차 있어! 꽉 차 있다고! 가자! 가방입니다. 예. 가방인데 내가 멜 수가 없네? 좋은 게 하나쯤은 나올 때가 됐는데 그래도 지금 몇 개 깠어? 한 10개째 까는 건데. 렛츠 기릿 잇! 아, 나 지금 불길하다. 뭔가 열쇠고리 같아. 지금 잡힌 게 쫙 조그매요. 조그만데 비싼 걸 수도 있어, 막. 약간 좀 시각적으로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 거구나, 이거는. 피젯 스피너처럼 이렇게 심심할 때 쳐다보고 있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조금 그렇죠? 5,000원에 이거는 조금 심한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유튜버 분들은 그래도 좀 쓸만한 거 몇 개 막 모자 같은 것도 들어있더만. 왜 나만 이래. 다음 거. 어? 야, 이거는 진짜 역대급으로 꽉 차 있어. 진짜 이게 렛츠고. 아, 왜 자꾸 가방을 이렇게 많이 주지 나한테. 아, 스트레스 받네. 이거 어깨 멜 수 있나? 나 이거는 좋다. 이거는 그래도 어깨 이렇게 멜 수 있어요, 귀엽게. 어, 얘도 좀 늘릴 수 있나? 이렇게 해서 늘리고. 어, 이것도 어깨, 어끈 늘어. 어, 이것도 어깨 걸 수 있네. 어, 좋네. 약간 좀 커플템으로 우리 와이프 하나, 이건 내 거. 둘이 이렇게 손잡고 어디 소풍 가고 놀러 다닐 때 가지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길거리에서 이런 거 두 명이서 이렇게 가방 하나씩 메고 있으면은 JJ랑 그 와이프라다 라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 아는 척 해주시면은 도망갈게요. 창피하니까. 어, 이것도 뭔가 꽉 차면은 또 가방인가? 아이씨. 그래도 아까는 똑같은 게 두 번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색깔이라도 다른 게 어딥니까 여러분, 그쵸? 아, 중간중간에 지금부터 쓸데없는 게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들을 조금 담아주라고 이렇게 담으라고 가방이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이렇게 쓸데없는 거 담으라고. 아, 남들은 그래도 이런 거 말고 에코백이라도 나오던데. 에코백은 들고 다닐 수라도 있지. 이것이 어떻게. 아무튼 뭐 다 깠어. 5,000원짜리 끝이야. 끝이야!
일단 뭐 5,000원짜리는 뭐 요런 아이템들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거고, 만원짜리의 퀄리티는 이렇게 다르다는 걸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인 해제를 해야 되는 이런 실까지 붙어 있어서 장비가 좀 필요하다. 일단 이 딱딱딱딱 상자에 맞는 것부터 좀 뭔가 각진 게 딱 뭔가 제대로 된 뭐 전자기기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아. 자, 갈게요. 렛츠고. 봉인 해제. 미키 스틱 가습기, 초음파 가습기 조그만 거. 그래갖고 컵에다가 물 담아놓고 요거를 딱 꼽아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가습이 뽕뽕뽕뽕뽕 나옵니다. 요 위에서 뽕뽕뽕뽕뽕 가습이 나옵니다. 쓸 수라도 있겠네요. 선물로 줘도 나쁘지 않고 이 정도면은. 아니 5,000원짜리랑 10,000원짜리 확실히 다르긴 하네. 뭔가 5,000원짜리 뭐 가방만 뭐 한 3개 얘 뭐 투명한 거 막 이런 거 나오니까 나와. 이거 묵직하다. 이거 다르다. 여태까지랑 진짜 다르다. 우산 겸 양산. 핑크핑크. 무려 자외선 차단 50+. 와, 씨. 우리 집에 우산 많은데. 다른 색으로 갑시다. 뭔가 묵직한 게 빵빵빵빵 지금 부딪히고 난리 났거든요. 내치기 대. 곰돌이 투명 미니 칼림바. 소리 좋네요. 10,000원 주고는 안 살 것 같다고요?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3,000원 주고도 안 사, 씨. 자, 봉인 해제. 렛츠고! 양산은 왜 이렇게 많이 넣어놨지? 이거 안 팔렸나? 아, 이제 좀 있으면 양산 써야 될 시즌이 여름이 올 텐데. 아, 굳이 나한테 주셔야 되냐고 팔지. 하나는 우리 엄마 거, 하나는 우리 장모님 거. 좋아. 아, 근데 이 방송 봤으면 고마워 하시지도 않을 것 같아. 자, 갈게요. 좋은 게 하나쯤은 나오겠지? 맨! 맨! 오, 맨! 니베아 맨! 아, 니베아 맨! 아. 무게 맨! 모이스처. 면도 크림이라고? 면도한 애프터 쉐이빙 크림이에요? 굉장히 촉촉하고. 냄새 괜찮아요. 냄새 괜찮고, 발색 좋고요. 니베아에서 좀 재고 처리 용품이 좀 많았던 것 같은 건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고, 다음 거에서 조금 기대를 해보면서, 이거 묵직하진 않아서 뭔가 좀 가벼운 느낌이 있어서 살짝은 조금. 가습기가 두 개가 됐네요. 컴퓨터 앞에도 놓고 TV 앞에도 놓고 두 개 쓰면 되겠네. 좋다. 가습기가 두 개, 우산도 두 개, 니베아 맨도 두 개지요. 8개 남았습니다. 8개. 중복만 나오지 말아라. 좋은 게 안 들어있으면 재미라도 달라고, 재미라도. 이거 뭔가 가벼운데 만 원을 주고 뽑을 만한 가벼운 물건. 튜브 피젯 스피너. 이거 피젯 스피너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겁니다. 근데 뻑뻑해서 잘, 피젯 스피너가 원래 뻑뻑해서 잘 안 돌아가는 건가?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5,000원짜리에 이거 들어있었어도 화냈을 것 같은데? 왜 10,000원짜리에 이게 들어있지? 포장하다가 좀 실수해서 잘못 집어넣으셨나? 피젯 스피너는 돌아가야 피젯 스피너잖아. 왜 안 돌아가? 이걸 그 구리스 갖다가 좀 뿌려야 되나? 얘는 뭔가 느낌이 엄청 묵직하다. 전자기기의 느낌이 난다. 요거는 이따 까겠습니다. 얘 엄청 묵직해. 얘도 전자기기다. 일단 여기다 놓겠습니다. 얜 가벼워. 가벼운 거 그냥 빨리 열어버리자고요. 설마 저거 돌아가지도 않는 피젯 스피너 들어있겠어? 뭔가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했는데. 핑거링. 손가락에 피젯 큐브라고 그거에서 좀 진화된 형태 같거든요. 약간 조금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좀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 똑딱이 스위치고 이 조이스틱 그 누르는 거. 심심할 때 약간 불안하거나 그럴 때 손에 뭐 쥐고 가지고 노는. 자, 갑시다.
큐브입니다. 큐브. 심심할 때 약간 불안하거나 그럴 때 손에 뭐 쥐고 가지고 놓는 가자. 아 보조 배터리라도 하나 나와라. 아 솔직히. 아 이거 뭔가 이거 뭔지 알아요? 무슨 캐릭터인지? 오 그래도 뭐 장식용으로 뭐 세워놓기엔 나쁘지 않네요? 묵직한 게 뭔가 얘는 진짜 제대로 된 게 나올 것 같다. 야이씨. 아 우산을 왜 자꾸 주는 거야? 올해 저게 비 많이 올 건가? 진짜는 딱 하나인 거야. 뭐 아이패드 같은 거. 텀블러. 괜찮아 두 개 중에 아니 두 개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 나오면 된다. 하나 제발. 어 느낌이 둘 다 묵직해요. 둘 다 내가 봤을 때 전자기계야. 핑크 열까요? 네이비 열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어 네이비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남자는 핑크. 그래 핑크 가자. 봉인 대제. 어 왔다. 야 두껍다. 뭔가 잡았는데 오 네모네 각졌어. 전자제품? 자세 알림이? 요렇게 메고 있는 거야. 등판에 있죠? 일자가 되지 않으면은 전기 충격이 온, 아, 전기 충격이래. 진동이 온대요. 적어도 전기 충격 정도는 해줘야. 어, 진짜, 깜짝아. 그리고 일어나는데 진동이 울린다? 아, 그렇잖아. 자세를 고쳐 앉겠냐고. 시원한데. 뒤에서 진동 울려고. 아우, 시원해. 아우, 좋은데? 어, 다 필요 없고. 마지막! 네이비색!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열라고 알려주신 그 네이비색! 여기에는 과연 얼마짜리가 아이패드라도 하나 들어있어갖고 당근에다 팔 수가 있을지 가자! 자 이것도 전자제품이라고